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리아입니다. 예, 오늘, 롯데 외국 용병 타자 잭넥스가 롯데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130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이 20만 달러고, 그 연봉이 100만 달러에, 옵션이 10만 달러 추가되면서 130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잭넥스 같은 경우는 피터스 대체 용병 타자로 들어와가지고, 56경기에 출전해가지고 타율 3할 3푼에 홈런 8개, 타점 34타점, 그리고 OPS는 0.905입니다. 0.9, 0. OPS가 0.9면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용병 타자는 뭐 스트레이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반지는 뭐 계약해야 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잭넥스는 좀 바꿨으면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잭넥스가 솔직히 지금 이 130만 달러 이 정도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렉스보다 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롯데 구단은 잭넥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찌됐든 뭐 저는 뭐 영상을 올리면서 뭐제 개인적인 생각도 올립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용병 타자는 바꿔야 된다고.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롯데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 정도 해가지고, 뭐 용병을 데리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병을 데리고 오는데, 중간치 정도 하려고 데리고 오지는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막강한 용병을 데리고 오려고 용병들을 영입하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꿨으면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는 뭐 잭넥스가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재계약했는데 거기서 뭐, 와, 잘못 데리고 왔다, 잘못 재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뭐 이렇게 업로드 시키려고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뭐 잭넥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저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응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또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재계약했는데 거기서 되니 안 되니 이제는 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뭐 잭넥스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끝으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 잭넥스가 잘해가지고 롯데, 와, 봐라, 재계약하기 잘했다, 이거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걸 얻어먹더라도 뭐 잭넥스가 잘해가지고, 와, 롯데 마니아 말이 틀리네, 이런 말을 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하여튼 잭넥스 총액 연봉 총액 130만 달러에 롯데하고 재계약을 했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고 내년에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동결년부터 열심히 해서 내년에 정말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렉스 정말 잘해주기를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렉스가 재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영상을 올리는데, 다음 영상 뭐 FA나 또 반즈 뭐 이렇게가 또 재계약을 했다 이러면, FA나 재계약 이 소식이 들리면 바로 영상 업로드 시켜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